기분 전환을 위해 모녀가 찾은 이곳. 와, 진짜 많다. 꽃이 많다. 꽃이 많다. 와, 한 번 뒤고. 야. 끝도 없이 펼쳐진 식물 천국. 예쁜 꽃부터 희귀 식물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화원인데요. 보기만 해도 힐링 그 자체네요. 와, 굉장히 화사하다. 예쁘다, 진짜. 화사하다, 이렇게, 굉장히. 이렇게 화사하다. 하나씩 하나 보지, 이렇게? 참, 너는 이런 거 키우는 거 안 좋아했는데. 내가 뭐 키우는 거 안 좋아하지, 나. 동물도 이렇게 키우는 거 안 좋아하고, 식물도 안 좋아하는데, 이제 갱년기가 되니까, 그치?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. 보이고. 나도 뭐 좀 키우면서, 마음도 다스리고, 그리고 애들도 예쁘니까. 엄마가 전문가니까, 엄마가 좀 뭐 좋은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. 나이가 들면서 취향도 닮아가는 모녀. 엄마는 갱년기를 보내고 있는 딸을 위해 예쁜 화분을 골라줍니다. 흙을 만져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. 이게 얼마나 흙 만지는 게? 갱년기 때는 이렇게 흙도 만지고 스트레스도 퍼지고 없어지고 퍼지고 아니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정말 해소되는 것 같네. 그렇지. 아, 이렇게 나랑 나오니까 좋죠, 엄마? 너무 좋지. 알약방이 준비한 알면 약이 되는 건강사전. 갱년기 스트레스 호르몬은 나이살을 유발하는데요. 새로운 취미를 가지며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갱년기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.